신발끈 단단히 묶고 오늘은 원주 시내에 있는 강원 가명을 가려고 합니다. 강원 가명은 사적 제439호로서 조선 태조 4년 1395년에 원주에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가보시죠. 오늘은 구름이 많이 끼었군요. 화면이 우중충합니다. 좀 지금 제가 달리는 이 길은 원주시와 횡성군의 경계인 원주시 소천면 학궁리로부터 원주 시내를 잇는 42번 국도입니다. 학궁리 저희 집으로부터 원주 도심은 약 1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원주 도심까지 약 7km의 구간이 몇 년째 공사 중입니다. 좁은 길은 넓히고 좁은 길은 펴고 또 높은 곳은 낮추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치악산 등산로가 있고 구룡사라는 소중한 문화재산이 있기에 관광객이나 등산객 또는 사찰의 신도를 위해서도 필요한 공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횡성에는 농공단지가 있어 원주에서 횡성으로 출퇴하는 시민들이 많아 평일 아침에는 횡성 방향으로 저녁 퇴근 시간에는 원주 방향으로 상습 정체를 빚고 있기도 합니다. 주중이나 주말 할 것 없이 지방 도로이지만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입니다. 여기는 소초면 사무소 앞길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좀 많습니다. 다리 아래 주차장은 5일장에 설 때면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만차가 됩니다. 자, 이제 원주 시내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시도로라고 불리는 도로입니다. 원주는 시내를 관통하는 3개의 대로가 있는데 원주역 쪽에서 제천 방향의 일방 통행 도로는 A도로, 제천 쪽에서 원주역 방향의 일방 통행 도로는 C도로라고 하고 B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많지 않은 뒷길이 되었습니다. 원주 시내 한복판에 있는 강원 가명에 도착했습니다. 가명이란 보호관찰사가 상주하며 행정을 보던 관처입니다. 보정로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객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있습니다. 관동 관찰사 영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문으로 들어갑니다. 역대 관찰사들의 공덕비가 보입니다. 투호가 있군요. 저도 화살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런. 이 문이 벌써 세 번째 문입니다. 관찰사의 위상이 느껴지는군요. 어린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뛰어놀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사의 집무실인 소나당입니다. 지금은 지역사회 사진전실로 쓰이고 있군요. 소나당 옆에는 강원가명 사료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이 사료관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선화당 뒤편에는 관찰사가 머물던 것으로 보이는 건축물이 연못 한가운데 있습니다. 구름다리는 뱃놀이를 위해 놓았다고 합니다.
연장을 사이에 두고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연못의 수원지인가 봅니다. 조립을 쓴 어린 선비의 모습이 보입니다. 원주 출신으로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여성 시인이자 여행가인 김구먼을 형상화한 박인자 작가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여성의 바깥 출입이 제한적이어서 남복을 하고 여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강원 감영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는 길에 자유시장과 중앙시장을 좀 돌아보고 폴라티를 하나 사려고 합니다. 식자재마트에 들러 식료품도 좀 사고 속죄불상과 공양보살상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BGM을 들으시면서 영상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는 나레이션이 힘들고 많이 어색합니다. 하하하.